손예진, 신민아, 김윤석, 박희순 등 올해 영화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창작하는 대학생들의 열정이 담긴 영화축제, 대한민국 대학영화제의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본 작품 상영에 앞서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모두 10개 부문에 대한 올해의 영화인상 시상식이 배우 박철민과 이영은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박철민의 위트 넘치는 멘트들로 시상식장은 웃음이 끊이진 않았는데요. 일반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형식의 영화제라고 합니다.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영은 씨, 날이 갈수록 얼굴이 이뻐져야 할 텐데요. 올해 영화인상은 전국 24개 대학, 영화 전공 학생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선정됐는데요. 추격자의 김윤석과 아내가 결혼했다의 손예진이 각각 남녀배우 1위로 선정,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몇 년 뒤에 저랑 작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랑 함께 좋은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한국 영화를 이끈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셔서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배우 박희순은 세븐데이즈로, 신민아는 고고70으로 각각 남녀 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시 않은 미래에 훌륭한 감독님이 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악재같이 받겠습니다. 그때 좀 잊지 말고 꼭 좀 써주십시오. 저는 데뷔한 시간이 됐는데요. 연기로 상을 받은 게 유쾌한 영화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요. 내년에도 주작품 정도 되고 준비 중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새해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영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패기와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번 영화제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